오늘 새벽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50대 남성 한 명이 숨지고 업소 주인인 여성은 크게 다쳤습니다. 불이 나기 직전에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에 탄 전선이 엉켜있고 벽면이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지하 유흥주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51살 강모 씨가 숨져주고 업소 주인 48살 송모 여인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위독한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있던 인화성 물질 때문에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 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주점에는 두 사람밖에 없어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연기 나와서 아이고 불 났구나 그러고 그냥 막 손님한테 막 신고 좀 해달라는 얘기지. 경찰은 불이 나기 직전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전남 광양 동강면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 처리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공장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2층짜리 공장 건물 한 개동을 태웠습니다. 소방당국은 큰 불길은 2시간 만에 잡혔지만 공장 안에 가연성 물질이 많아 완전히 진화하는 데 5시간 넘게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